네, 2023년 1월 4일 강좌 하나, 새로운 강좌입니다. 마스터링 엘릭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 책인데, 이 책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누구와 썼느냐 하니까 두 사람이 썼어요. 안드레, 하고 다니엘, 하고 두 사람이 썼습니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한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뭄바이, 버밍햄 뭄바이, 인도 사람인가 보군요. 아마도 그런가 봅니다. 한번 검색해볼까요? 이분.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런데 조금 문제가 조금 있긴 있어요. 앙드레, 인도 사람은 아닌데요. 인도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얼굴 모양으로 봐가지고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 엘릭스라 해도 엘릭스의 이 양반인데 인도 계열 같기도 합니다. 인도 사람이 아마 인도 출신이거나 뭐 그런가 봐요. 인도의 IT가 강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저자가 다니엘 뭔데 하여튼 이분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엘릭사에서 이분 이거 이 양반인가 봅니다. 이 양반 그죠? 조금 인도 계열 분들 같아요. 같은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훌륭한 책인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이 책이 출간된 것이 2018년 7월이니까 그렇게 예전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책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소스 코드들이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한 곳은 팩트 퍼블리싱, IT 분야에서 손꼽히는 저명한 출판사죠.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니만큼 책의 품질은 상당히 인정할 만합니다. 내용도 좋아요.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소스 코드가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이 책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소스 코드를 새로 그냥 작성을 하고 있어요. 책에 맞춰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 말고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가 이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데 전부 다 작동을 안 합니다. 전부 다 작동. 불과 3년 사이에 어떤 엘릭스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일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소스 코드 새로 만들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중급 과정입니다. 중급 과정이라서 이전에 엘릭스 수업을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어 놓은 엘릭스 과정들 있잖아요. 이 책은 지금 16번이에요. 16번에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올렸던 강좌를 하나쯤은 뭐 프로그래밍 엘릭스 1.6이든 뭐든 간에 하나쯤은 이미 학습을 했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책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점만 짚어 나가는 요런 수업이고 그리고 이 책을 우리 선택을 하고 강의를 녹화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ABC 신도시와 또 관련이 있어요. ABC 신도시의 스트리밍 서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듈들 일련의 모듈들을 이 책에 있는 예제를 응용을 해서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리밍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송국이라고 할까요? 방송국 넷플릭스와 같은 넷플릭스 타입의 방송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방송국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융합 형식 유튜브의 융합 방식 어떤 스트리밍 서버를 구성을 하는데 이 책에 있는 예제들을 좀 참조를 해서 응용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지난해 디자인 엘릭스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디자인 엘릭스 시스템이었나요? 엘릭스 시스템 with OTP 요책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요책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글로벌 온라인 교육 인프라
인프라의 어떤 토대를 구성을 했어요. 요거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미 코드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UI 부분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아주 코드를 깔끔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예제를 참조를 해서 참조해서 리팩터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서는 마스터링 엘릭스라는 걸 통해서는 이런 형식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방송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형식, 유튜브처럼 사용자, 이용자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해요. 상당히 재밌는 수업입니다. 이것도 빨리 끝낼 겁니다. 오늘이 1월 4일인데 1월 10일 이전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